비춰 천천히 오르막에 믿기지 않아. 제가 오늘 첫 번째 신이었어요. 처음에 약간 잠돌 깨가지고 인나씨 길게 했던 것 같은데 어제 인어에 대해 공부하고 왔거든요. 인어들은 일단 머리가 물에 젖은 축축한 머리거든요. 제가 쌤한테 쌤 오늘 약간 축축하게 해달라고. 인어가 지나가는 사람 유혹하는 인어 맞죠? 그리고 막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? 홀리지 마세요. Like a finale.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일도 유비 첫날 은사 차례인데요. 여기 제 집이에요. 제 목소리 듣고 여기까지 오셨죠? 다들 이제 인어의 목소리에 홀릭되셔가지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고, 사실 이번 뮤비는 아기 호랑이 때처럼 뭔가 키워드를 정하지 못했어요. 원래 그런 키워드가 있어야 몰입이 강해지거든요, 저는. 그렇지만 시퀀스의 은서는 장난 없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Like a finale.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이때 완성된 일단 밝게 됐지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시간이 없으니 일단 뮤비 찍자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딱 모니터를 봤는데 또 나름 괜찮은 거예요. 뜻하지 않은 금발의 우정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. 하지만 활동 때는 못 볼 거예요. 뮤비 한정입니다. 잘 모르겠어요. 오늘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늘 눈 하나잔을 다르게 했거든요. 컨셉이 이번에 인어다 보니까 인어가 연상되는 메이크업을 했거든요. 너무 찰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정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씬으로 고고! 나 해볼게. 인어공주 사인기. 인. 인간들아. 오. 어이가 없네. 봄. 봄. 빌. 너 말 봐. 아 진짜 어떡할 거야. 진짜 재수가 없어. 감정. 한 대. 인. 힘이 없어. 인정해. 아. 어 인정해. 오. 공주인가. 주. 주인공은 나야. 오. 잘했다. 자 보너 언니 가신대요. 인. 아. 인.
바지를 바꿔 꼈는데 이게 또 나은 것 같아요. 엄청 자연스러운 걸 꼈더니 아무것도 안 낀 것처럼 나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바꿔 꼈어요. 짠! 누가 갖게 될까? 갖고 싶지. 근데 그거 알아? 멤버들 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? 성격 보인다? 봐봐, 난 좀 약간 담백하게. 어디가 담백한데? 아, 다영아, 언니 얘기하잖아. 너랑 나랑 같이 들어간다, 이거? 아, 나 따로라. 지가 주인공인 줄 알아, 여기? 한수 위로 인정합니다. 알려주세요. 이거 한쪽 뺄까, 이렇게? 은근 백심이. 볼 수가 있었구나. 사라 언니가 저랑 빨리 껴안고 싶대요. 너를? 아우, 아우, 그냥. 아, 미쳐. 아! 아, 속보하지 말라고. 좋아지게 해주시려고 예쁘다고 예쁘다고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거예요. 후발 때 사람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. 난 또 어떤 리액션을 해주실까.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좀 말이 없는 하염없이 기다려. 안녕하세요, 토끼입니다. 지금부터 거북이와 토끼의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내가 지금 여기 용궁의 주인인 거죠. 토끼는 포즈 티칭까지 해줘요. 토끼간을 먹어야 되는데. 어, 부위 뭐야? 부위 좀 유행하는 거야 이거. 어, 하지 마요. 부위 아니 그 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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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번에 라스트 스폰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